something. 표창들도 4배라서 이거 3개 다 맞으면 죽을 거예요. 아군이 전세했습니다. 아! 처치. 아군이 전세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전세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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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점수 일곱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 방제 랜덤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방패 못하게 방제 딱 그 열기 전에 방제 다른 걸로 바꿔버릴 거야. 150% 하니까 딱 적당하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보다 적당히 빠르니까 오 좋다. 저분이? 아 나 팀부 나가 있어야겠다. 팀부 나가 있어야겠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와! 점수 일곱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니, 봐도 상관없어요. 봐도 상관없어. 아, 제가 팀부 그냥 나가면 되는 거라서. 어차피 팀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와우! 어! 어! 너 좀 빗나갔어, 빗나갔어. 뒤치했는데. 와우! 어! 어! 어, 어, 어. 오! 점수 일곱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어이 쟤 괜찮은데 겐지. 와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투사체를 약간 더 빠르게 할까? 오오오. 가다 이게 딱 괜찮은 것 같아. 기본 투사체 속도가 이 속도 빠르게 하고. 자 오른다. 아!
시작이다. 고수 나왔다. 고수 나왔다. 점수 이꽃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게 기본 공격을 못 꺼가지고 기술만 사용하게 할 수가 없어서, 물론 기본 공격 사용 못하게 하면 할 수는 있긴 한데, 난 모드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반갑군. 아까 그분이다. 반갑다. 어어. 이분들 왜 지붕차 못 끌고. 아. 어, 괜찮은데 이 모드? 이보다 한 번 더 해야겠다. 최고의 플레이. 오! 아! 아! 냉 방폭. 오. 3, 2, 1. 전투 시작. 손 느린 사람 계속 못하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스템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에요.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와, 이거 빨리 보고 해도 쉬프트 날아가는 속도 너무 느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늦게 반응해도 내가 이게 동시 샷나요. 오, 뭐야?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이분 뭐야? 이분 뭐야? 이거 잡으러 어떻게 와? 오! 오! 점수 연꽃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나 나 좀 좋죠. 모드 저장 가능하면 계속 갈 겁니다. 모드 저장 가능하면 진짜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할 모드들 정해놔가지고 시청자 참여할 때마다 그 모드로 할 겁니다. 아나 스나전하고 아나 스나전 좀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 겐지 이것도 괜찮은데. 어! 아이 안경 잠시 잡고 있었는데. 뒤에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아군이 전사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집에 있어. 뭐야? 아니 엉덩이 보여주지 말라고요.
집도 여기 무적이 아니라서 섬멸전에 섬멸전은 집도 무적이 아니에요. 파라 에어전, 에어샷전, 투사체 속도 좀 늘리고. 여긴 오케가. 어, 여기 못 가나? 어, 여기 못 가. 오, 오. 시프트도 없는 분들이! 나도 없었어. 시프트 다 피했어, 근데. 토르 왕치전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토르 왕치전은 무기를 안 바꾸지 않는 이상. 오, 이분은 왜 이상한 데 계속 들어가 있어? 이분들 진짜. 야. 어, 1대1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희 팀 되면 방불당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저 있네. 시프트 먼저 끊는 사람이 이긴다. 아이고! 못 긁었다. 표창 먼저 맞아가지고. 오! 점수 일곱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리퍼 속도 최대로 늦춰놓고 그림자 밝기 쿨 빠르게 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속도 최소로 해놓으면 엄청 느리거든요. 아, 진짜! 나 진짜. 오. 오, 나이스. 이거 잡을 수, 아, 못 긁었어. 할 수 있나요? 뛴나요? 아! 아! 오, 1대1, 1대1. 피88이다. 한번 긁히면 죽어. 반갑다. 어? 와! 졌어.
방폭이다. 방폭. 방폭. 이번에는 겐지전 말고 다른 거. 와우. 와우. 전설 한 번씩 주고. 이렇게 기쁠 수가. 뚱뚱뚱. 아, 아무도 전설을 왜 하나! 아, 하나. 이분들